자, 이 가방이 내가 발레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, 우리 스파이키 has to meddle everything. 자, 이 앞에는 조그만 주머니에는 항상 머리를 묶을 수 있는 고무줄이 몇 개씩 들어있고, 내가 처음에 고무줄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서 머리를 안 묶어서 혼난 적이 있거든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발레 플랫. 이거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발레 플랫이고, 얘는 스트레치 캔버스로 천으로 된 건데, 아직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은지 몰라서 두개다 쓰는데, 나는 좀 가죽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, 그래서 여기 가죽으로 된거새거 하나 예비로 가지고 다니고, 그리고 이거는, 테라밴드. 발 강화 운동하는 스트레치 밴드고, 그리고 얘는 발 풀어주는 롤러, 그리고 레그워머. 이거 분홍색은 허벅지까지 오는 긴 거고, 아유, 저리 좀 가라, 이놈아. 그리고, 검정색은 무릎까지 오는 건데,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, 다리를 빨리 따뜻하게 해야, 그래야 근육이 안 다치거든? 그래서, 추워지기 시작하면 레그워머를 하고, 이거는 리오타드 커버인데, 사실 스튜디오에서 연습할 때는 잘안 해. 왜냐면 선생님들이, 이런 거 없이 봐야,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봐주고 교정해 주시기가 쉽거든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카디건. 추울까봐 하나 갖고 다니는 거고, 얘는 무릎 밴드. 혹시라도 다치면 무릎 강화 밴드. 그리고 얘는 그냥 핸드로션.